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가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난번 용인 가서 데려온 아이인데, 꽤 오래됐죠? 요거 해당하고 비치 프리데, 아, 피치 프라이드요. 목대가 아주 굵게 내렸더라고요. 요거 비치 프리데. 요거는 비치 프리데고, 이거는 해당한데 합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5,000원에 주신다고 하길래, 얼른 집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빠서 여태까지 분갈이를 못 해줬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화분이고, 이거는 피치프라이드와 해당화 심어져 있는 거고요. 네, 붉은 마사, 잔마사, 네, 흙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일단은 요거를 피치프라이드를 털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흙을 털어왔어요. 이게 뿌리만 남겼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심어줄게요. 붉은 마사 1/3 정도 깔아줘요. 붉은 마사 깔아주고, 흙, 여러 가지 펄라이트와 마사와 달기 전용 2 섞어놓은 겁니다. 산야초인가? 그것도 좀 섞었고요. 에스라이트도 섞었고 여러 가지 섞어놨어요. 네. 쭉 넣어줘요. 키를 맞춰봐요. 이 정도면 대강 심어질 듯 싶네요. 네. 여기다가 흙을 더 넣어줘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좀 옮겨줘야 되겠죠? 화분의 앞쪽을 잡는,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잘 마지막에 다져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깔아줘야 되겠죠? 잔마사로 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키우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치 후리대와 해당화가 같이 합식이 되어 있는 것을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요것도 키우는 거는, 물 주기는 마찬가지로 요 이제 맨 밑에 잎이 쪼글거리고 가운데 잎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이제 물 주시면 되고요. 물은 될수 있으면 굶겨야지 요 잎이요.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예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분갈이 한후 일주일 후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을 준 다음에 계속 물을 굶기다가 요게 잎도 좀 오므라들고 또 물도 많이 들고 하면은 그때 또 물을 주려고요. 요거 이제 예쁘게 키우시려면은 요즘에 이제는 햇볕도 좋고 하니까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바람도 많이 통해주시고, 그러면은 요 잎들이 두개 이렇게 지금 밑으로 좀 많이 조금 처졌는데, 오므라들게 키우시려면은 그냥 아주 햇볕에 바싹 말려야 돼요. 특히 이제 비치 프리데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물을 많이 줄여주고요. 그리고 바람 많이 통해주시고, 비치 프리데가 벌레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분갈이 해줬을 때 바로 요거 친환경, 저는 친환경 살충제 있죠. 바로킬 요거를 한번 뿌려줍니다. 이게 병충해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흠뻑 한번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거 키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피치 프라이드, 제가 한번, 옛날에 분갈이 할때 한번, 학명이라든지 이런 거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피치 프라이드는 원래 그 학명이 에케베리아 피치 프라이드라서 피치 프라이드를 일본식 발음으로 불러서 비치 프리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요 옆에 요거는 이름이 해당아입니다. 해당아. 거의 요거는 이제 생긴 모습도 약간 비슷하고 합식을 해놓은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가 합식되어 있는 것을 분갈이 한번 같이 합식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